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 창원시의 성산구청입니다. 예. 전화 통화하실 수 있습니까? 예. 나중에 통화할까요? 아니, 괜찮아요, 지금. 하실 수 있어요? 어저께 저희한테 말씀하셨던 대림 자동차의 서비스 내역을 알고 싶다 하셨잖아요, 이제. 예. 예, 대림 자동차하고 통화를 해봤었고에, 예. 대림 자동차에 본인이 차를 구입하신 게 13년도 구입을 하셨다니까요? 예. 하시고 그 이후에 서비스 받은 거는 서울하고 경기 지역에 이제 몇 군데 받으셨다 하는데, 서울이요. 받으셨다 하는데, 그게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이제 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서비스 받는? 아니요. 그것 때문에 지금 S 기록을 달란 게 아니라요. 네. 그것 때문에 S 기록을 달란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2014년 3월 달에 구입을 했거든요. 네. 예. 2013년 5월 달부터 5월 두 달도 안 돼가지고 크랙이 발생했어요. 네. 그게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요, 지금. 근데 저희들도 이제 고에 대한 내용은 이제 자기들이 이제 서비스 기간 안에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드렸고, 기간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것 때문에 달라는 게 무상으로. 아니라 지금 저는 S 기록을 원한다니까요? 그거 못 받아요? AS 기록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보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34조에 보면 예. 등기 완료일부터 1년까지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아, 기록하고 보존해 쓸수 있는 게. 예. 1년 안에만 완료일로부터 받을 수 있어요? 1년까지. 예. 그리고 등기 견적 내역서에 안에 내용이 안 나오는 거는 무상 점검한 거는 나오질 않습니다. 유상 점검한 것만 나옵니다. 아니요, 저기요. 통화 예. 내역이 그때 당시부터 어느 정도 보존이 되어 있어가지고, 네. 지금 블로그에 지금 다 지금 올렸고, 그거 증명했거든요? 네. 다, 웬만한 거다 2014년 5월, 6월, 예. 10월, 지금, 제가 증명한 것만 해도 지금 10건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그러면 이제 대림 자동차하고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희 쪽에 나와 있는 법상에 나와 있는 규정은 기록 보존이 정비 완료일부터 1년까지로 돼 있고, 지금 대림 자동차에서는 무상으로 수리한 부분은 견적서에 이제 수리 내역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유상된 부분만 발급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이 규칙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 부분을 아시고자 하면 제가 이거를 보내드릴게요. 폰을 하나 보내드릴까요? 예. 찍어가지고 이거를. 안 그러면 메일로 받을 수 있는 주소가 있습니까? 예. 메일 주소 좀 부르실래요? VMOX VM OX OX MV MV 골뱅이 예 네이버요. 네이버 아니 근데 무상권에서 그게 기록이 안 되면은 예. 소비자는 그러니까 뭐 법상에, 그러니까 법상에 그래 돼 있으니까. 일단 그러면 제가 다시 부를게요. V면 저희 쪽에 요거 하나를 갖다가 출력을 해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에 대한 자동차 정비업자 사후관리 등의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요거를 선생님한테 보내놓을게요. 메일로에. 예. 아, 예. 그러니까 대림청은 아예 거부를 한 거죠. 안준 거죠. 뭐가요? 대림청에서 그 AS 기록을 안준 거죠. 안 썼는지 썼는지에 대한 아니, 내용은 아니야. 저희가 안 이렇게 쓴게 아니라 안 줘. 아니, 주겠다는 말은 없었고 안 줘. 예. 전혀 주지도 않았죠. 저희가 이제 통화를 해보니까 무상에 달라고는 대한 했어요? 수리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죠 하니까, 무상 수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정비 내역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무상 아, 수리는 안 그러니까 되고, 유상 수리 부분은 있어도 봐. 선생님하고 통화를 해서 드렸다라고 말씀하시던데요. 아니요, 저 그렇게 뭐 드린 적 없어요. 뭐 있어도 지금 예. 안 준다, 안 줘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법이. 그건 아닙니다. 안 줘도 된다는 법이 아니고, 아니요, 아까도 왜냐면은 통화 내용에서 제가 이걸 입증한 게 아니라 상대방 총 책임자는 사람이 너덜 며칠 무슨 S를 받았으며 무상 기록 무슨 S 받았으며 그것도 본인들이 말을 해준 거예요, 지금. 저다 말을 해준데 지금. 그 내역을 저희 지금 요 법조항을 대면서 요런 내용을 해가지고 1년까지를 한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1년이 지나버리면은 못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시행규칙을 보내드릴 테니까에 그 내용을 읽어보시고 이거를 아시고 이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셔야 될것 같아서 아니요, 내용 이야기할 것도 보내놓을게요. 없고, 저는 이거 안 예. 받아도 지금 상관없는 게, 그 사람들 다 입증했어요. 그러니까 예. 저는 이거 왜 받으려고 했냐면은, 그래도 확실한 게 좋으니까,
그것 때문에 네. 받으려고 한 것 뿐이지, 어쨌든, 네. 저는 이거 그대로 해가지고, 저는 신문고에서 뭐 어디가 됐든, 예, 예. 그거는 다 올릴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은. 예, 선생님이 경찰에 고발 고소를 하시든지, 소비자 뭐 넣으시든지, 국민신문고는 아니요, 소비자 원도 힘이 없고, 예. 소비자 원도 힘이 없고, 예. 국가도 힘이 없어요. 예. 국가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한번 올려보려고요. 그러니까, 이거 예, 전부 정계에서 예. 올려가지고, 예. 전 행정기관마다 전부 올리고, 신문 예. 기사해가지고, 내보내보려고요. 예. 뭐라고 하나. 예. 국가에서 뭐라고 하나. 그러니까, 제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조항을 보내드린다랍니까? 이것도 예. 증빙으로 쓰실 수 있잖아요, 선생님이. 예, 보내주세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걸 보내드릴 테니까, 혹시 그 메일이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혹시 받아볼 수 있는 팩스는 없어요? 예, 팩스 없어요. 팩스 없어요. 그러면 예. 제가 그 우리 영문자에 요 소문자로 넣으면 됩니까? 대문자로 넣습니까? 소문자에. 아, 알겠습니다. 제가 보내놓을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